2022년 11월 2일 화요일에서 11월 5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오래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를 만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곳저곳을 누비며 여행했다. 분명히 최초 계획은 순천 여행이었는데 가는데 8시간 이상, 600km 이상을 달려서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식의 흐름, 잘했다. 차가 커서 짐실 공간이 되게 막히네. 이튿날, 호는 노동의 기쁨과 자본주의의 단맛에 대해 탐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 짐꾼이 하나 줄었다. 아쉽다. 가볍죠? 아니요. 무게도 거의 똑같을걸요? 20kg 정도? 차가 넓으니 짐실의 공간이 넉넉하다. 한정된 공간에서 고민하는 모토캠핑과 다른 매력이 있다. 그 바닥.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시즈 모드를 발동합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인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어릴 때랑 비교하면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고 계절이 단순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착각이면 좋겠다. 어쨌든 단풍이 있으니 가을은 가을이다. 1차 목적지는 하남이었다. 순천으로 직행하지 않고 오히려 북쪽에 있는 하남으로 올라간 까닭은 두 가지였다. 첫째, 새총이나 활의 시위를 멀리 당겨야 멀리 나가듯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둘째, 드라이버인 이발관이 이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안산과 하남은 같은 경기도고 지도상에서 한뼘 거리라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차가 몹시 막혔고 많은 터널과 톨게이트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2시간가량 소모되었다. 이발관이 볼일을 보는 동안 나와 은수스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해파리가 되어 하남 스타필드에 숨어있기로 했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고 인간을 숨기려면 스타필드에 숨기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다 캠핑에 필요한 추가 물자를 보급하기로 했다. 은수스, 잘했다. 이발관이 업무를 마칠 때쯤 추가 물자를 보급해서 그가 도착하는 즉시 출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스타필드는 우리 동네보다 큰 쇼핑몰이었는데 전날 안산에서 대부분 구매했기에 정작 이 쇼핑몰에서 우리가 구입한 것은 장작 한 박스뿐이었다. 안산 한샘 식자재 마트, 잘했다. 근데 이게 요즘 많이 먹어. 이렇게 자취방 모드로 진행하다 보니 친구들은 대학교 근처와 청주를 보고 싶어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순천으로 직행하지 않고 청주에 들리기로 했다. 청주에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은 북경 간풍기였다. 곧 대학생이 될 은수스에겐 처음이지만 우리들에겐 추억의 음식이었다. 내부 인테리어는 다소 바뀌었지만 익숙한 나무 탁자가 기억을 간지럽히는 것 같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
경건하게 좋은 결의 할 때처럼 딱 젓가락 모아주고. 아, 거꾸로 잡았잖아. 여수 어떻게 된 거야? 여수가 좀 그래. 원래 반대로 가는 게 있어야 돼. 사람은 항상 다양성을 존중해 주도록 하지. 사람은 항상 그 독창적인 생각을 하잖아. 식사는 수암콜에 있는 공원에서 했다. 90년대 내가 기억하는 수암골은 오르막 곳곳에 연탄재가 뿌려져 있고 개들이 많이 짖는 달동네였다. 우암산 등산을 위해 거쳐야 했던 수암골은 엄마 손을 잡아야 오를 수 있는 동네였다. 그랬던 수암골이 드라마 촬영, 벽화마을 조성 등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전망대와 주차장, 많은 카페가 생기며 밤이 밝은 동네가 되었다. 밝아진 수암골이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인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황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둘러보던 이발관이 바닥에 있는 사방치기 마법진을 발견했다.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속성으로 교육받았다. 일단 내가 해볼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다 계속 옆에서 툭 던져. 살살 툭 던져. 1단계에 나왔어. 그런 다음에 한 발로. 한 발? 아, 한쪽을 한 발로, 그 다음에 3번 한 발로, 4,5번 두 발로, 그 다음에 앞에 거 한 발로, 그 다음에 7,8번 두 발로. 근데 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야? 발은 중간에 바꾸면 안 돼. 근데 어느 발로 하든 상관없는데. 한 발로 그냥 한 발, 똑같아. 아, 우리 왼발 고정으로 하자. 왼발 고정으로 하자. 그러면 네. 다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헥헥거리는데? 야, 방금 헥헥거리지 않았냐? 너 나중에 슬리퍼 야 너 금 났어. 야, 이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힘들어. 이렇게 딱 놓고 신발 차이가 좀 나는데 알겠다. 그러니까요. 안 미끄러지잖아 그럼.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나는 내 동네. 아니. 바로 이 단계로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하나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 그 3단계에다 돌 던져?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다 이렇게 돌 던져. 여기는 이게 없다가 이거 들고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게? 쉬운데. 야, 부서졌냐 돌? 방금 좀 부서져 나갔어. 나 낙엽 같은데? 돌이냐? 아니야, 부서졌어. 돌 부서져 나갔어. 부서졌구나. 야, 우리 완주하기 전에 돌이 먼저 죽겠다. 그니까. 야, 돌 부서지냥 가자. 그러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같은 나이대 수컷들이 모이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아니 조금 자주,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기 마련이다. 순천 가는 길에 잠시 들려 식사만 하려고 했던 청주에서 우리는 돌이 부서질 때까지 사방치기를 했고 일정이 틀어졌다. 잘했다. 사방치기에서 하얗게 불태운 그들은 야심한 밤 결국 순천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쉬어가기로 한다. 자정 무렵 논산에 있는 이름모를 물가에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샛길.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샛길로 샜지만 추억의 음식도 먹었고 난생 처음 사방치기도 했다. 즐거웠다. 못했는데 잘했다.